오늘 오전에 박찬주 대장이 부인과 마찬가지로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이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몰고 돌아갔는데요. 이 자신의 차량이 막긴 한 걸까요? 차 키가 있어도 문을 잘 열지 못하시던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알고 계셨는지 조금만. 네,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 공간 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셨는지.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워낙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15시간 40분인데요. 자신의 차량이라도 그 혹독한 검찰 조사 이후에는 저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장으로서 영 차를 모시는 게 어색한 걸까요? 두 가지 다죠. 아, 그래요? 일단 15시간 넘게 검찰, 군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입장에 생각할 때 15시간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죠. 그냥 네, 이렇게 그렇죠. 저희 다섯 명 앉아서 15시간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네.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 소위 진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원인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박찬주 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에 뭐 이거는 뭐 갑질 문제가 아니고요. 네.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될 거예요, 최근에. 그럼 대부분은 이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탑승하는 입장이었지 본인이 네. 직접 운전대를 잡아볼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쨌건 저 차를 몰고 왔잖아요. 몰고 그쵸. 왔다면 최소한 사용법을 알고 오셨을 텐데 네. 뭐 그 스마트 키로 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오셨을 텐데 장시간 조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잊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 타서 이제 후진기어를 안 넣고 어떻게 왜 안 움직인지 본 거는 네. 말 그대로 장시간 조사에 따른 피로감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차량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저게 그러니까 본인의 차량이 맞더라도 본인이 네. 많이 운전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다. 근데요,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네. 그렇지만 이 고위 간부들 지내고 분들을 보면은 공관병뿐만 네. 아니라 네. 이 뭐 웬만한 그 하급 장교들도 당번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 지내고 나오면 자기 워크학근도 제대로 못 맨다는 거예요. 다 매주니까. 그래서 어린애가 된다는 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경찰 고위 간부를 지낸 분도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갖고 네. 지하철을 그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 지하철을 어떻게 타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자기는 타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아, 홀로서기가 참 힘들군요. 네. 이 고위직에 가셨다가 오시면 말이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군 검찰은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험난한 귀갓길에 지금 앉아서 들을 뉴스는 상당히 험악한 소식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간에 있는 냉장고 9대, 공간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그 의혹도 한번 짚어보겠다는 취지일까요? 그렇죠. 지금 뭐 본인들 두 분 다, 그 부인도 그렇고 박찬주 대장도 그렇고 그 9대가 다 자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죠. 뭐 일반적으로 가정에 9대씩 냉장고를 두고 쓰는 분 별로 없잖아요. 많아도 3대 정도인데 김치 냉장고까지 합쳐서. 그래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간에 비품으로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네. 전출돼 나갈 때 그걸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네. 그 비품이 어떻게 관리돼 왔었고 그 냉장고가 어떻게 구입이 됐고 어떻게 비품으로 관리돼 왔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수첩, 공간 비품, 집무실, 서류.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장부 이런 부분들을 네. 쭉 압수수색한 것은 결국 비품을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또 박 대장이 혹시나 그 군 관사에 비품으로 배치돼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 백 변호사도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갑질 부분을 가지고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비품을 가져간 거는 군형법에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군 용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개인이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횡령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따져서 처벌의 어떤 방법이랄까요?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찾기 위한 그런 관계에서 그런 단계에서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에 이어서요. 네. 오후에 미묘한 기사가 하나 떴던데 박찬주 대장은 부인이 공관병을 부당 대우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요. 네. 주의하라라는 한민구 당시 장관의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민구 전 장관에게 이제 작년에 네. 이제 부인이 좀 소위 공관병들한테 막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박찬주 장군이 들어가서 굉장히 크게 호통을 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심하게 호통을 치고 주의를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갑질,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 나왔던 무슨 뭐 전으로 사람 얼굴을 때렸고 공감병 얼굴을 때렸고 뜨거운 떡국을 띠라고 했고 네. 뭐 그다음에 전자팔찌를 차게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부인이 단독적으로 하고 지금 네. 장군 같은 경우에 몰랐다고 하면 혐의를 인정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부인도 지금 박찬주 장군하고 관계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군검찰에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박찬주 장군이 부인했던 것들 갑질을 알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게 만약에 없다면 지금 계속 며칠 동안 나오는 게 냉장고 9대 아니겠습니까? 네. 냉장고 9대는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건 비품 표시가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공간에 머물다가 다음으로 올 때마다 냉장고를 계속 하나씩 수집하듯이 갖고 왔다면 그건 명백하게 군용문 절도죄입니다. 그게 맞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박찬주 장군 부인도 마찬가지고 박찬주 장군도 계속 그냥 내 거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적으로 그냥 산 거라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물론 냉장고 9대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 넣어놓을 음식물이 그렇게 많아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오늘 내일이라도 네. 빨리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관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요. 일제의 이제 공관병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의혹으로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군 대장급 아닌가요? 본인이 상당히 위험이 있을 텐데 앵무새를 잡아오라 혹은 먼저 가서 닭을 모이 주고 돌아오라라는 지시까지 앞으로 이 파문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운전병한테 쉬고 있는데 불러서 앵무새 잡고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었답니다. 앵무새를. 근데 네. 아마 새장에서 앵무새가 나갔나 봐요. 근데 보통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는 멀리 안 가거든요. 아, 그래봐야 그래요?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 쉬고 있는 본인이 잡든지 그러지. 쉬고 있는 운전병을 불러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그 앵무새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또 다른 어떤 사령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모 사령관은 자기 딸과 남자친구 자기 딸과 남자친구 부산에 여행 가는데 그 운전해서 가라고 그 5시간, 6시간씩 운전을 시키는 그런 갑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박찬주 대장의 제가 오늘 어제의 기사인가요? 오늘 기사에 무슨 기사가 떴냐면 박찬주 대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민구 국방 전 국방장관한테 질책을 당하고 자기 아내를 한 달 동안 서울에 보냈다. 네. 그 별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결국은 또다시 갑질 행위를 하거든요. 이게 네. 7군단부터 시작해서 계속돼 왔으니까 한 달 동안에 뭐 예를 들면 본인은 몰랐고 부인 혼자 했기 때문에 부인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한 달 동안 별거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변화된 게 없는 걸 보면 결국은 그거는 보여주기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네. 이게 박찬주 대장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말씀한 이런 사례들은 사실 다른 군사령관들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운전병, 그다음에 공관병 이런 그 군 장성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찬주 대장 파문으로 앵무새뿐만 아니라 육사 37기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잘 나갔던 별들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박지만 회장은 관계가 없는데 자꾸 육사 37기 동기니까 오르내리시더라고요.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죠. 육사 37기고 네. 어쨌든 누나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37기가 좀 덕을 봤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37기가 잘 나가는 기수였죠. 그렇죠. 그런데 저 기에서 이제 대장이 됐기 때문에 중장도 한 8명인가 뭐 되고 뭐 대장도 몇 명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육참총장이라든가 합참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그런 전례에 따르면은 이번에 37기, 38기 두 기를 뚝 뛰어갖고 39기가 육군 참모총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육사는 이런 육군도 그렇고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기수가 상당히 중시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기수 파괴 네. 또 군 인사 개혁 또 그동안 그 군 인사가 상당히 적체된 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끔히 씻어내고 그동안 김관진 라인이다 뭐 누구 라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개혁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네. 기수도 파괴하고 뭐 이런 그동안 육군이 주로 차지했던 그런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공군, 해군 뭐 장관부터 합참의장이 다 뭐 해군, 공군 출신들이니까 이렇게 파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